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문선명 어록. 네, 이 통일교 그 지도자였죠. 네, 문선명 어록에 아베 계파 13명이었는데 내가 88명으로 키워줬다. 이런 기사 내용이 시사 저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어록 아베 계파 13명이었는데 내가 88명으로 키워줬다. 아베 암살로 논란의 한복판에선 통일교와 일본 정치 커넥션 추적. 네, 암살범은 어머니 전 재산 통일교에 헌금하고 집안 풍비 박산, 형은 자살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한 거죠. 네, 그래서 아베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하면 자위대가 선제 공격 입장을 얘기했고, 노력을 기울여 오신 한학자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천주 평화 연합,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 개최한 이 행사에 이제 영상 연설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인천에서 열린 통일교 관련 행사 때도 영상 연설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1960년대 문선명 교주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의기투합. 네, 이러한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일본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와 종교의 밀착,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정당을 창당한 바 있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다 그래가지고 이 정당 천주 평화 통일 가정당, 네, 평화 통일 가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정당을 창당해서 이 바람에 이제 한국에서도 기독교 정당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당이 진행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팔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당 해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평화통일 가정당과 뿌리를 같이 한다. 네팔 가정당은 한국의 평화통일 가정당과 뿌리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이 커넥션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뭐 과거에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 아실 겁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황제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인 교황과의 권력 다툼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황제가 또그 교황을 내쫓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을 두고 종교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이 누가 저들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표가 필요하고, 또이 종교단체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단체의 특성상 어떤 교주의 그 명령,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그 커넥션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표의 유혹, 뭐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무슨 시민사회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단체 권력에 의해서 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손을 잡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도움을 줬으면 또 도움을 또 줘야 되니까 그러한 다양한 연결망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베 계파 13명이었는데 내가 88명으로 키워졌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해야 할 바이겠지만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정치는 오직 자신의 정신의 주권이 본인에게 있고 그 본인의 주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주권으로 판단해 가지고 표를 던져야 된다. 그렇게 성숙한 국민 주권 의식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치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치와 종교의 이 연결망은 끊임없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